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. 서울 강서구 일대 빌라 200여 채를 보유하면서 강서 빌라왕으로 불린 정모 씨의 배후에도 구속된 신 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피해자들은 여전히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장서윤 기자입니다.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. 어제 영장 심사를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혐의 인정하십니까? 빌라왕 정 씨랑 무슨 관계입니까? 배후라는 의혹은 인정하십니까? 세입자들한테 할 말 없습니까?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신 씨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명의만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본 갭투기로 빌라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서울 강서구 일대 빌라 200여 채를 사들였다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정모 씨도 그 바지 사장 중 한 명입니다. 경찰은 이들을 움직이는 실제 몸통이 신 씨였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정 씨가 숨진 뒤에도 임대 계약은 계속 이뤄졌습니다. 제주도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면서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... 피해자들은 지금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1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. 직장 생활을 어쨌든 10년을 하면서 성실하게 모은 돈인데. 신 씨가 대표로 있던 해당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봤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. 경찰은 신 씨가 숨진 정 씨 외에도 최소 5명 이상의 바지 사장을 거느렸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JTBC 장서윤입니다.